오늘은 그 1회차에 이어서 3회차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 설명회 중에서 성장 전략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차 때, 2차 때는 각각 서비스 전략과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기술 전략 측면에서 그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그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 조사에 대한 배경과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살펴보면 짧은 기간 안에 양적 성장을 하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 성장은 아직까지 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3년에 걸쳐서 해외 유망 핀테크 사업 모델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를 조사했고, 작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4차례에 걸쳐서 약 1,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를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일하게 그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발표는 50개 사례 조사를 발표했다면 금년에는 3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조사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성장 전략 측면에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과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30개를 어떻게 추출하였는가가 중요한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최종 조사 대상인 3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간혹 가다가 참석자들 중에서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제 쪽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그 참석자의 그 참석 환경에 따라서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높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마이크 볼륨은 최대한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들리면은 제가 좀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라도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표본으로 해외 핀테크 기업을 한 1,030개 정도를 추출했습니다. 신규 첫 번째로는 크런치베이스에 등재된 핀테크 기업 약한 2만 5천 개 정도를 가지고 추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최근 5년 내 신규 설립됐거나 대외적으로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핀테크 기업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내 기업 공개 인수합병에 성공한 그런 기업을 또 별도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 기준으로 핀테크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또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신규로 선정된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신규로 선정된 그런 회사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뽑아보니까 신규 설립 유망이 한 34개, 기업 공개 인수합병 성공이 한 860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42개, 그다음에 샌드박스 신규 선정 23개 정도 해서 1,030개가 기본 표본으로 추출했고 이 중에서 다시 30개를 추려내기 위해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성, 관심도 요건을 설정을 해서 최종 조사 대상 후보로 7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75개를 쭉 살펴보니까 이전에 그 조사했던 핀테크 기업들도 있고 서비스 유사성이 높은 그런 핀테크 기업들도 있어서 주로 서비스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하고 2020년에 조사한 핀테크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려한 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75개에서 45개를 제외할 수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30개 정도를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 샘플은 약 7월 기준으로 샘플을 그 최종 조사 대상을 확정을 했지만 최종 그 사후적으로 봤을 때 30개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고 최근에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 가치들이 짧은 기간 안에 급상승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선정 기준들이 유효했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신규 설립 유망이 13개, 기업 인수합병 성공이 6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0개, 샌드박스 신규 선정이 4개 해서 30개로 그렇게 추려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개의 기업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로 핀테크라고 하면은 B2C, 리테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B2B 모델,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 최근 5년간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개인 고객을 직접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속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핀테크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취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 샘플에 보면은 최종 조사 대상 중에서 보면은 B2C가 15개, B2SME가 10개, B2B가 5개요. 여기서 B2B에서 B는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30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조사 내용은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의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우선은 핵심 금융 서비스 분야를 뱅크테크, 페이테크, SME테크, 랜드테크, 프롭테크, 웰스테크, 펀딩테크, 기타로 구분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회사 개요. 회사 개요에는 설립 연도하고 설립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여부, 그 다음에 임직원 수, 그 다음에 자금 조달 현황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개요, 특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고요. 그러한 서비스들이 어떤 절차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1차, 2차 때와 다르게 지난해에는 국내 유사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실제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망하거나 아니면 혁신적으로 평가받는 핀테크 서비스들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왜 해외에서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분석할 때 서비스 전략, 기술 전략, 성장 전략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이러한 면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장 전략 측면에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특화, 틈새 공략 이런 측면들이 국내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 부독 서비스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사례는 다섯 가지만 제시를 했지만 실제 최종 조사 대상에 포함된 30개 핀테크 기업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다 구독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투자 유치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는 가능하나 국내에는 없거나 출연하지 못하는 혁신 서비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유형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해외처럼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평가받는 이유를 서비스 차별성과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를 자금 조달, 실적이나 기업 가치 상승 이유를 좀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별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B2B 사업 모델을 취하는 채택한 그런 핀테크 기업들도 적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B2C 사업 모델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적지 않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P2P 대출 중개 업체, 그다음에 간편 송금, 간편 결제,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다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동일한 사업 모델, 특별한 어떤 고객 특화나 다른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좀 쉽게 그런 노력들을 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해외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왜 이런 고객 특화나 틈새 공략 전략을 취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 경쟁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쟁탈하는 것보다는 고객 특화나 틈새 공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수익을 독점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생존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핀테크 산업이 성숙해질수록 결국에는 소수의 플랫폼이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특정 서비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부분을 점유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기업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상당히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났고 지난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한 16개 정도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특히 이제 개인 신용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신용대출 비교 플랫폼들이 많이 출현했지만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가 시장의 한 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핀다라는 대출 중개 플랫폼이 한 시장 점유율 2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13개 업체가 시장의 한2% 정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유사한 서비스를 다수의 업체가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부만 시장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고객 특화,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틈새 공략,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내 기업으로는 3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핀테크,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미국에서 2015년에 설립된 가이드라인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보면은 은퇴 금융을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퇴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대상 기업의 범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DB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DB나 DC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러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여러 그 규제나 제도의 한계상 이런 핀테크 기업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제한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도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신규 설립 유망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금년 2월 달 기준으로는 가이드라인이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것을, 선정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잠재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틈새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이 퇴직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을 많이 유치했지만 이 관리 자산 관리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많이 떼가지만 실제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게 전반적인 불만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한다면 금융 서비스가 출현한다면 제도의 변경까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번 2차 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2015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타이드라는 핀테크 기업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뱅크들이 소비자 컨슈머 뱅킹에 집중하는 반면에 타이드는 설립 때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뱅킹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한 사실인데 최근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타은행의 계좌를 타이드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수주 만에 1,000개 이상의 신규 기업 고객이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타이드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특화된 어떤 그 양질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뱅크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네 번째 디지털 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나 인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유사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더 기술에 좀더 특화된 어떤 디지털 뱅크가 하나 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가 작년에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올해도 개최를 하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질문을 주시기에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핀테크 지원 센터가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은 대부분 다 센터 통해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지만 일부 오탈자들이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메이크업해서 최종본이 완결이 되면 그때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핀테크와 관련된 업무를 혁신적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게 공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저도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의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나 아니면 크런치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 제가 2015년부터 핀테크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축적해왔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설립된 서클이라는 핀테크 기업은 지난번 2차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통화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고객 특화 전략 아니면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클도 제가 작년 7월에 조사할 때는 유니콘 기업이 아니었는데 금년 2월 달에 시비 인사이트에서 게시한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 보니까 서클도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고객 특화나 아니면 틈새 공략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 사업 모델 차별화가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 설립된 페탈이라는 회사도 신규 설립 유망으로 분류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기치는 책임 신용입니다. 책임 신용.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히 고객 특화 전략이나 아니면 틈새 공략 전략으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카드 발급이 사실은 개인 신용 이력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착안해서 학생, 이민자 등 신용 이력이 없는 그런 대상에 특화를 해서 판매 신용과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탈은 은행이 아니고 신용카드사도 아닙니다. 실제 이 신용카드는 페탈이라는 브랜드로 발급이 되지만 법적인 발급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 하나인 웹뱅크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탈은 이런 신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레딧 인포메이션을 다양하게 축적을 하고 다양한 유형의 크레딧 인포메이션을 축적을 하고 이런 신용 이력이 없는 고객의 신용 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페탈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유니콘이 아니었지만 2022년 2월 달 기준으로 리스트를 봤을 때는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스튜던트 파이낸스는 샌드박스 신규 선정된 그런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모토는 Study Now, Repay Later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Buy Now, Pay Later랑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안될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학자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쉽게 받느냐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상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할 때 학업에 임하고 있을 때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건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종의 미래 소득을 하나의 담보로 잡고 소득 공유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입장에서 상당히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랑 조금 달라진 부분들을 보니까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시장을 열기 위해서 실제 기업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들은 네트워킹을 얼마나 확장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스튜던트 파이낸스도 원래는 미리 선정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만을 했지만 이런 학생, 학교, 기업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그 스턴트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에 모이게 함으로써 스턴트 파이낸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허브가 되게끔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잘 파악한 게 아닌가. 익명의 참석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좋은 걸 주셔서 좀 미리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탈은 인벤과 협업을 통해서 대안적인 CSS 모델만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CSS에는 신용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페탈에 들어가면은 신용카드 발급도 신청할 수 있고, 페탈이라는 브랜드가 적혀 있는 신용카드도 발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뱅킹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탈 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구조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로는 2015년에 미국에 설립된 그 밀드 스트리트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한 그런 플랫폼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카사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출연하긴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직접 투자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대체 투자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의 수요에 맞게 그런 단기 투자라든가 단일 목표 투자라든가 분산 투자나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부동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자산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일드스트릿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에는 이런 대체 투자가 대체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재산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들이 이런 대체 투자의 기회, 개인에게 제공되는 대체 투자 기회가 적다면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소득 창출 방식을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소득, 금융 소득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산 투자도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들을 해소하는 걸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도 요즘 최근에 리츠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부동산 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P2P 대출이 해외와 좀 다른 양상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으로 좀 활용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드스트리트처럼 좀더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좀 플랫폼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스마트 에셋이라는 인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들이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 금융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인테크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성인의 한 44%가 금융자금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자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많고 결국에는 금융자문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에셋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 고객과 금융자문사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금융자문 시장이 좀잘 발달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상품 자문 법이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도 국내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는 보험 설계사들이 약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 상품을 크게 예금, 대출, 그다음에 금융 투자, 그다음 보험 상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금과 대출은 필수제 성격,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필수제 성격이고 금융 투자는 내가 좀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약간 선택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고, 보험상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제에 가깝다. 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가 막심하면 안 되니까 이 보험상품을 하나 구매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설득을 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이 소비하는 금융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은 그래서 이제 보험상품을 설득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그 자문이 일종의 판매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이나 대출 상품, 특히 이제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문이 좀더 지금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좀더 성숙해진다면은, 그 금융자문 시장이 성숙해진다면은 개인 고객과 금융자문사 간의 어떤 연결, 내 문제도 동일하게 해외처럼 미국처럼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서비스도 국내에 상당히 먹힐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스마트 에셋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자체의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핀테크 유니콘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차별화 전략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잘 알고 계시는 2015년에 미국에 설립된 스탯시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도 간편 송금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탯시처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회사도 핀테크 유니콘인데요. 보면은 이 회사는 간편 송금을 주요 핵심 서비스로 하고 있지만 기업 모토는 Investing for Beginners.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을 기업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그냥 간편 송금이나 간편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급 결제 포인트를 주식으로 적립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점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서비스들이 출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연금 IRA 계좌라든가 자동투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 스테시의 회사도 상당히 재밌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시장이 약간 양분화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이런 서비스 차별을 통해서 좀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간편 송금이나 간편 결제 서비스에 압도돼서 사실 이런 지급 결제와 금융 투자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잘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탯시라는 회사는 이렇게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설립된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이토로라는 회사인데요. 설립은 이스라엘에 됐지만 실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The Power of Social Investing. 소셜 투자의 힘을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셜 투자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이나
확신이 부족한 개인임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나은 자의 그러니까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실제 성과가 있는 그런 그 다른 고객과 연결을 해서 뭔가 좀 투자 경험을 제고하는 투자 전략이나 경험 등을 공유하고 또이 가운데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를 중개를 하고 또 투자와 관련돼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틈새를 공략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9년에 설립이 됐고 2022년 2월 달 기준으로 여전히 핀테크 기업이면 2021년에도 유니콘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서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소셜 투자 플랫폼을 시도한 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안 됐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떡볶이집을 연다고 해서 모두가 맛집이 되지 않는 것과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차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에이드테크는 아일랜드에서 2016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요 핵심 기술은 DID, 디지털 아이디가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아이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여러 금융 서비스에 그리고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까지 접목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저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고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례 기업으로 5개를 제시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망 핀테크 기업들,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핀테크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대부분 살펴보면 이렇게 구독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구독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을 보면 고객 기반이 적지 않은데 그런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으로 연결되지 않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기존의 금융회사의 광고 플랫폼으로 전략하는 경향도 있고 또 고객 기반을 늘려서 실제 펀딩 자금 유치를 받고자 고객 기반을 과도하게 늘리려다 보니까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고객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이 나는 것과 상관없이 무리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런 수익 창출 모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의 범위들을 좀 차등해서 구독 수수료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충당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분명한 건 고객 기반이 외부 투자 유치의 성공 요인이 아니라 수익 기반이 외부 투자 유치의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고객 기반이 곧 수익 기반이 되도록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편 송금에서 밀리를 다투는 핀테크 기업들이 간편 송금이 일어날 때마다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부 핀테크 기업들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그 다섯 가지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레볼루트인데 2015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레볼루트인데 전자 지급 결제 업자이고 유럽에서는 은행 인가를 받은 상태여서 디지털 은행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서비스를 크게 네 개로 나누고 있고 스탠다드는 무료입니다. 스탠다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프리미엄 메탈로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는 서비스들이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월 수수료를 3파운드는 한 5천 원 정도, 7파운드는 한 1만 원 정도 되고, 13파운드는 한 15,000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국가 고객을 모은 만큼 고객이 그래서 간혹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스나 카카오페이만큼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는 이미 뭐 그냥 카카오페이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고 토스도 뭐 사실 뭐 유니콘이라고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겠지만 고객 기반은 해외보다 두세 배뭐 적게는 많게는 10배가 많은 데도 있는데 기업 가치는 훨씬 적게 받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는 국내 핀테크 기업보다 고객 수가 월등히 작은데도 불구하고도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것 보면은 그만큼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 플랜들을 보면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할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범위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타이드 회사는 3개로 돼 있는데 프리 플러스 캐시백. 그래서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출과 관련된 캐시백을 받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보면은 월 구독 수수료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9.99파운드, 그다음에 캐시백은 거의 50파운드 정도. 서비스의 범위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익스펜서파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구독 서비스 플랜은 상당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익스펜서파이가 발급하는 카드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구독료가 무료 10달러씩 8달러이지만 미 가입 시에는 무료 10달러, 36달러 이렇게 됩니다. 두 배가 되고 있고요. 월 단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가입하면 월 구독료를 50%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은 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무료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어떤 그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프라이싱 스트럭처를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맞게끔 차등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네 번째 사례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플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코어 서비스, 무료 서비스가 없습니다. 코어 서비스는 월 49달러고, 기업이 내는 돈이 49달러고, 그 기업의 고용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그 참여자마다, 직원의 한 명마다 8달러를 추가적으로 플렉스는 79달러, 맥스는 129달러. 그래서 플렉스를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임직원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관리비용이 워낙 적게 드는 게 때문에 아마 79달러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스태시 같은 경우에도 스태시 비기너 플러스 스태시 플러스인데 스태시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스태시 비기너는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1달러로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1달러, 3달러, 5달러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이런 구독 서비스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핀테크 기업들,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서비스, 구독 서비스 플랜이나 프라이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가입이나 회원 가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데 이런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주는지 물론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는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랜들이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그 잠재적인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구독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정보로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와 또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일 수가 있는데요. 외부 투자 유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30개 조사 대상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 추이를 설립 시점부터 최근까지 해서 쭉 살펴보니까 결국에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는 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성, 관취도 등이 높은 핀테크 기업일수록 외부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펀딩을 받게 되면은 사업 기반을 강화하거나 사업력을 확대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뭐 펀딩이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펀딩에 성공한 일부 핀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사업 기반을 강화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는 비용 주출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커머셜 광고를 때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는 좀더 약간 좀 유의미하게 이런 그 장르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투자 유치는 하나의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또 기재로 작용을 해서 다음 펀드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여주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선순환적 이어서 사업 기반이 계속 강화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유니콘 이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투자 유치 단계들을 살펴보면은 4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후기 벤처 투자 이상의 투자 유치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는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규 선정된 기업들이 대부분 시드나 AB 단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그 후기 대출 투자 이상이었던 걸로 그렇게 다음에 제가 7월 말 기준으로 조사, 그러니까 7월 초 기준, 그러니까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실제 그 기업 가치를 쭉 보니까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현황들을 보니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0개였는데 기업 가치가 보고된 18개 중에서 16개가 유니콘 기업 선정 기준에 이렇게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6개 정도가 유니콘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중한 개는 기업 공개로 상장을 해서 사실상 유니콘 리스트에 넣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이상, 10억 달러 이상인 그런 핀테크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개 중에서 10개가 핀테크 유니콘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금년 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어마운트, 서클, 클리어, 쿠커런트, 비비 홈즈 가이드라인, 레볼루트, 스태시가 2021년 7월부터 2월 사이에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30개 중에서 18개가 유니콘 기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뽑았던 핀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실상 시장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고객 특화라던가 아니면 틈새 공략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고객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투자를 받는 것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성장 전략 중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제 1차 때 설명드렸던 서비스 전략 중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근데 원 플랫폼 전략을 얘기하면서 어떤 데는 자기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여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여러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랑 연계를 해서 자신의 플랫폼이 하나의 허브가 돼서 여러 금융 서비스를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그런 핀테크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 경제라는 생태계에서는 결국에 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려면 내가 제공하는 핵심 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 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내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장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원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성장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성장 전략 측면에서의 특징들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린다면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수 출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핀테크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많이 출연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휴를 통해서 어떤 수수료를 광고 수수료나 광고 수수료나 제휴 수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수익 모델이긴 하지만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을 좀 구축하는 것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핀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핀테크 투자 현황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양호해졌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약간 빈익빈 구입구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펀딩을 잘 받는 데는 계속 큰 사이즈로 잘 받지만 못 받는 데는
자본금이 취약한 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규모는 작지만 아직은 미약하지만 혁신성이나 성장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게 좀 투자가 더 많이 될수 있도록 좀 핀테크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오늘은 뭐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답변해 드릴 건 없고 방금 익명의 청성 그분 청 참석자님께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과도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잠재국의 확충을 위해서 좀 고객 유치 전략을 좀 선회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빅테크 때문에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틈새 시장 등 고객 측만 달리하는 이사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은 좀안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특별히 뭐 첨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답변을 다 해주셔서 신생 핀테크 기업들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여의도의 핀테크 랩이나 아니면 핀테크 지원센터에 있는 핀테크 큐브에 들어와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독특한 서비스들을 고민하는 곳들이 적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현실화시켜서 좀 선보이고 좀 펀딩을 잘 받으면 뭐 제가 지금 평가했던 것과 좀 다른 양상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답변해 주셨는데 데카콘 유니콘 다음 데카콘인데 저는 뭐 유니콘도 지금 현재 포스 그다음에 두나무에 생각이 안 나네요. 두나무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니콘으로 선정된 상태이고 지금 로버드바이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인가 금년 초에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B2B 로버드바이저 플랫폼을 제공하는 B2B 크래프트 테크놀로지가 아마 높은 시장 기업 가치를 평가받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카콘까지는 제가 고민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니콘 되면 뭐 데카콘 가는 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해외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현황과 특징을 좀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핀테크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그 증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산업별로 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산업도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은 상당히 새로운 부가가치나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나 영업 환경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유니콘으로 실제 어떤 잠재성은 있지만 그런 제약들 때문에 유니콘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이나 핀테크 산업협회나 핀테크 지원센터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다면 좀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익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융 당국 때문에 뭐 고객들을 수익하는 게안 되지 않냐 뭐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을 수익하는 게 아니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고객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무료 서비스만 제공하고 마케팅만 계속해서 펀딩을 많이 받으면 그게 과연 더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 수준은 고객한테 부담하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펀딩을 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선순환적으로 고객 기반이 수익 기반이 되게 해서 고객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벌고 또 펀딩도 그래서 더 탄탄하게 받고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기반 고객만 많은 플랫폼이 실패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고객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 모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모델은 그런 사업 모델대로 그 특성에 맞게 그런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나마 이제는 로보 어드바이저들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고객 기반 수익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또 서스테인업을 하려면 자산 관리 성과 측면에서 그 고객 수수료, 자문 수수료, 자문 보수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수료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익명의 참석자께서 이제 핀테크라는 분야가 서비스의 혁신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그 서로의 어떤 이해가 상충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혁신의 한계점이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핀테크 서비스 핀테크 혁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게 크게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핀테크 혁신으로 기술로 금융 소비자를 좀더 공정하게 제대로 대우하는 대우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핀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혁신이 추진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어떤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로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을 바꿔나가는 게 핀테크 혁신이라면 저는 핀테크 혁신과 금융 소비자 보호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가치 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 정책 금융 공공기관이 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금들도 핀테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1차 때, 2차 때, 3차 때 계속 그 줄기차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해외 트렌드는 핀테크 혁신 서비스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어떤 공급망 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경영 관리
ERP라고도 많이 하는데 ERP뿐만 아니라 ERP나 저기 HR과 관련돼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 이게 같이 연계 회계 관리 이런 거랑 금융이랑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그 해외처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아마 질문하신 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정책, 금융, 공공기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정책, 금융, 공공기관이 SM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출 채권 보증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급망 금융과 관련돼서는 매출 채권 보증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과 관련된 업무 중에 일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매출 채권 발행부터 관리부터 회수 그다음에 매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90데이즈가 일종의 그 어음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B2B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공급망 금융을 좀 확대를 해주면은 중소기업들이 운용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어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신용카드 매출 채권, 여러 가지 채권들, 매출 채권들, 여러 형태의 매출 채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데, 벤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신용카드 매출 채권 할인이라든가 관련 대출들 뭐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활성화시키면 활성화하는데 이런 공공기관들이 중개자 역할을 해준다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좀 알아야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나서 좀 생각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로 해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마지막 좀 수정을 할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못할자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공개되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그 자본시장 연구원 메일로 언제든지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핸드폰 전화번호도 외부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좀더 정중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하셔도 언제든지 반갑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세미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